안녕하세요, 헨즈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 6화 찾아왔습니다. 지난 5화에서는요, 대먼저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습격을 해왔습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 대먼저의 핵심 인물이 바로 마틴 리였습니다. 야,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겉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 센터인데, 데모주들의 소굴이네. 일단 얘부터 처리하자. 와우! 일단 몰라. 걸렸으니까, 스파이더 드론이랑 같이 씁시다. 오케이. 오와우! 타, 타. 올려주고, 어택, 어택, 어택. Oh my God. 야, 저걸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여기서 왠지 데몬즈들의 좀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스크? Explosives from Fisk's construction site. 폭발물? 야, 여기 뭐 설마 테러 준비 현장이야? 오케이, 여기가 공격 위치들이군요. 오스만 선거 사무소? 시장들 노리려나 보나요? 이건 뭐야, 설계도야? Truck bombs. This is crazy. 학살용인데 진짜? 자, 다음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할게요. 아, 이거 이번엔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것 같거든요. 어이샤, 마틴이 만나는 건가? Consolidated shipping. 종합운송. A lot of guys. I should try to do this quietly. 새로운 장비 또 열렸나요? I can use that stuff I found at the recycling 오, center. 트립마인. 자, 조준해서 저쪽에다 미리 트립마인을 설치해두면은 지나가자마자 잡히구요. And that, my friends, is what karmic justice looks like. 일로 와. Literally. 이번엔 적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뚜까 맞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좀 신중하게 접근합시다. 저격수들부터 좀 잡아냅시다. 일로 와. 이 정도면은 그냥 처리해도 될것 같은데. 저격수들은 다 잡았기 때문에. 오! 네거티브 충격파! 오! 그다음에 웹슈터 타타타타 타타타타 으네 까불어 짜식이 너도 날려주고요. 오케이, 문 열어. 데몬즈들이 과연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These guys aren't kidding around. 와, 야, 진짜 여기다가 기름통 다 넣어놨네. 폭탄 트럭이야, 폭탄 트럭. 어? 아, 쟤또 뭐야? 중간 보스인가? 어, 쓸데없이 화려해. 호우! 일단 이거 맞춰서 기절을 시켜야 되는구나. 못 걷고. 야, 이제 거미줄이 그냥 쉽게 먹히지 않네요! 잠깐만, 그대로 가서 네거티브 충격파! 오우! 깔끔하게 날려버렸어요. 아야. 아우! 오케이. 오케이. 날려. 누구예요? 누구세요? 대문자 잡아가는 거야? 아니, 웬 로봇 군단까지 나왔어요? 엄마야, 이거 잡혀 나가겠구만, 내 꼬라지가. 어? 새로운 악당인가? 누구십니까? 약간 이분도 핵심 인물 중한 명인 것 같은데, 딱 등장하는 꼬라지가. 으아! 경찰 쪽이었어? 경찰 쪽이었구나. Yuri, explanation, please. This is Silver Sablinova, head of Sable International, a private security force. 야. Paid for by Mayor Osborne. Next time you get in my way, I will not be so gentle. 용병인가 보네요. 약간 나중에 뭐 DLC나 이런 데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번엔 이 스파이더 펑크 한번 얻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락의 기운이 느껴져요. 이번에는 락클로 정신으로다가 뉴욕시티 구해보도록 하죠.
자, 자 피터 파커로 돌아가서 마틴 리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봅시다. 아, 피터 파커 기본적으로 외슈터는 항상 들고 다니네요. 자,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열쇠? 리의 아내인가 설마? 리한테 아내가 있었나요? 어, 여기 있다. 잠시만 오픈. Some kind of puzzle lock. 이건 뭐야 또? 오케이. Yes. 와,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네. 뭘 숨겨 놓은 거야? 와! 리,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내 힘이 커지고. Feeding off my anger. The only way to fight a monster is to become one. This is all about Norman Osborn. His whole career. He must have been obsessed with him. 오스본한테 굉장히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다른 거는 다 상관없다. 내 목표는 네가 고통받는 거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He's giving his powers to the others. How does Lee imbue these with his power? 맞아요. 저번 시간에 약간 타인을 타락시키는 힘이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그 부정적 에너지를 실제로 구현화시키는 그런 원리일 것 같아요. 그 대상 어? Mr. Lee. I thought you were out of town. Did you find what you were looking for? Martin, you're back. And heading off again shortly, I'm afraid. Just needed a few things in the office. You must have heard about City Hall. Peter was there. He was very lucky. Oh. And an Osborn rally. 이제 눈치 깠다 마틴이도. The bombers are still out there. Who knows what they've planned next? I don't think you or May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As long as you stay away from places you're not supposed to be. 조용하게 협박을 하네요. 와, 그렇게 선해 보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되게 완전히 그냥 악당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저기 네거티브 기술이구나. 아, 야, 이거 눈치 깠네.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지금 전염시킨 것 같은데? 약간 조종하는 느낌이네요. 아씨, 안되겠다 이 자식. 마틸리한테 저의 락클롤 기술을 보여줘야겠어요. 락스핏으로 제대로 한번 날려줍시다 애들. 어디 지금 스파이더맨인데 차량을 훔쳐가려고. 짜식임마 나와. 워워워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으아우. 엄마? 자식들? 기어 나왔다 이거야? 오, 여기서 락스핏 발동! 빵빵빵빵! 오, 오케이, 날려주고. 이 락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뭉쳐있을 때 약간 날리는 느낌이네요. 뭘 봐. 짜식아. 후. 이것이 바로 락이다! 락클롤! 예! 자, 이제 MJ와 만나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아니, 뭘 개발하셨길래 또. Hey, doctor. Ready? 새로 만든 의수거인 것 같은데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오, 되게 부드러워졌다. 우와, 진짜 사람 손처럼 움직이는데? 호호. 아, 왜 그러지? 아이, 성격이 이상해졌는데? 제가 또 깔끔하게 고쳤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완전 사람이 움직이는 손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와우. 데이를 위해. 하하. 띵. 자, 일단은 메리 제인과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그에 앞서 지금 범죄 현장이 또 눈앞에 있거든요. 락클롤! 어, 뭐야? 아우! 잘 가세요. 너도 묶어서 저리 나가라! 뭐야? 아니, 뭔데 이렇게 들떠 있어요? 같은 날, 이른 시각.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야, 얘도 대단하다, 메리 제인도.
그거 진짜 목숨 걸고 조사를 하네. 오! 누구세요?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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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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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철 인간이야? 툼스톤 얘가 세 번째 보스인 것 같거든요. 어. 아, 그 리 마티니한테 의뢰받고 그 트럭 만드는 그 회사구나 여기가. 리하고 노먼 오스번과 그냥 그 막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확실히. Hey, it's your crime system thingy. Looks like a residential break-in. Charles Standish. 자연스러워. Oh, Oscorp CFO. You don't think this has anything to do with Lee, do you? 어? Sorry, cook and run. Did you just leave your clothes on the kitchen? 어, 패션 아주 간지나요? 잘 있어, MJ. Yeah.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6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마틴 리가 왜 데모즈 핵심 인물이 됐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단서,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 조금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